그리고 맛있는 저녁 식사 후 이 정도 비싼 걸 뭔가 굉장히 분주해 보이는 아빠들 무슨 일일까요? 사실 아까 아이들이 심부름을 하는 동안 아빠들은 아이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비석치기자 산호치기 뭐 배 대고 이렇게 막 하는 거 그죠? 하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아이들 되게 좋아해. 아니 우리 때 그런 거 있잖아. 대부분이 우리 자랄 때는 이제 해가 질려 때쯤에 숨바꼭질 하면 엄마가 먼저 빨리 와 밥 먹어요. 그러면 친구는 모르고 자꾸 얘 집에 가서 맞아. 술래가 집에 들어가 밥 먹고 자버리지. 근데 안 되잖아. 계속 숨어있는데. 나 이 친구가 생각을 했는데 나를. 그렇습니다. 해가 져도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아빠가 준비한 것은 이 물을 건너가야 되네 여기는. 무섭다. 바로 야밤의 숨바꼭질입니다. 들어와. 아무것도 없어. 들어와. 다리 요 밑에 정도. 밑에. 그 다음에 성준의 집이 있지, 여기 하나. 있고, 그 다음에 저기 민수는 여기. 이 정도. 그럼 하나, 둘, 셋, 넷, 그러니까, 다섯, 여섯. 야, 누가 저 닭 한 마리를 구해줘. 아주 애들 오면 닭을 훅 날리란 말이야. 아, 닭을 이거 날리라고. 진짜로 날려봐. 닭 있잖아. 아, 우리 집에 닭 있어. 자, 그러면 이게 세 분이 지금 조용히 나가세요, 그냥. 어떻게 속이지? 어? 병원에 갔대? 뭐 같아? 병원에 갔지 않아? 오케이, 좋아, 좋아. 못 들어올 것 같은데, 애들. 아니, 뭐 망토 같은 거 없어요? 망토 같은 거? 정말 무섭게 해야지. 괜찮겠어? 난 숨어있는 거 자체가 무서운 사람이야, 지금. 아, 이걸 왜 숨어있으라고. 동물이 형은 또 막, 닭까지 갖고 오라고. 아이씨, 무서워. 아, 숨어있는 게 더 무서워. 아, 여기 가로등도 없어. 아, 여기 진짜 깜깜하다. 아. 아. 어? 야, 우리가 더 무섭겠다.